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장조입니다.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공사 재료 이 부분이 약5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20문항 중에서 약 10문항을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응용편 약 10문제, 그리고 공사 재료 쪽 10문제에서 20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공사 산업 기사는 전기 응용편이 나오지만, 거기서 20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공사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공사 재료 쪽, 이쪽에 나오는데, 아마 이 공사 기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비전공하신 분들은 이 공사 재료가 뭘까 상당히 궁금해해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최근 5여 년 동안 나온 문항을 본다면, 보시다시피 전체 100%, 즉 2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문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명, 전열, 전동기 응용, 전기 철도, 전기 화학, 자동 제어, 그리고 공사 재료가 47%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300문제 중에서 최근에 5년 동안 300문제 중에서 공사 재료가 140이니까 약 절반이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쉽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전주를 세울 때그 완금 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전선을 가설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제 완금이라는 부분을 전주에다 고정시키고 거기다 이제 애자라는 것을 꽂고 거기에 전선을 가선해서 바인드 묶어준다 그런 뜻이야. 그 하나하나의 부품이 재료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선을 우리 벽이랄지 바닥에다 배선을 할 때, 깔 때, 우리 가정에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실에 콘센트도 있고, 그러면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구멍만 보이지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 선은 바닥이랄지 벽면에 이제 그 금속관이랄지 또는 PVC관 이런 합성 수직관을 배관을 해서 그 안에 입선, 전선을 넣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 몇 가닥인지 안 보여, 외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콘센트를 설치하죠. 이것도 공사 재료다 그런 뜻이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다. 근데 그게 금속 파이프인지 PVC 파이프인지 이것도 역시 공사 재료예요. 그 안에 이제 선을 집어넣는데 그 선이 좀 부드러운 선이냐? 그걸 연동이라고 그래. 연동선. 좀 빳빳한 거냐? 이런 것은 이제 경동선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재료다 그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전기를 육지에서 많이 보냅니다. 물론 제주도에도 발전소가 좀 있긴 있어요. 작은 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전기를 어디서 보내느냐? 저기 제주도에서 가까운 해남하고 진도에서 보내요. 그러면 해남에서 보내는 선은 그거는 이제 해저로 101km를 쭉 바닷물 속으로 선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해저 케이블인데 그게 바로 공사 재료야. 공사업자가 그걸 한 겁니다. 공사업자가 공사 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공사업체에 이제 그 입사를 해서 상주를 하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한 거야. 그게 지금. 그러면 그 전선에 해저 케이블이니까 바닷물 속에 들어갔을 때그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을 쓸까? 이런 것이 공사 재료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사 재료는 의로 우리가 비전공하신 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제 공장 설비랄지 또는 건물 설비 관리랄지 그리고 이제 공사업체에서 직접 이러한 공사를 하는 분들은 되게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앞서 오늘 이 강좌는 이제 내가 공사 기사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 신청할까 말까? 과연 우리 그 배우락의 이 동영상이 내이 코드에 맞는지, 또 어떤 강사님들이 이 강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실력은 좋든 나쁘든 일단 나하고 맞아야 돼, 우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코드가 맞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이 일단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할 때 처음 여러분이 뚜껑을 열어보는, 우리 배우락의 강좌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이 입문 강의인데, 뭐 입문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이제 이 우리 기본 이론 강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아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사재료다, 이런 맛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 들렸다 가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공사재료는 여튼 전선이랄지 케이블. 그러니까 이 천장에 지금 전선이 있어요. 근데 그 굵기가 얼마이고 그 절연은 뭘로 했을까? 뭐 비닐로 했을까? 아니면은 폴리에스터로 했을까? 또는 고무로 했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이를테면 전선이 한 타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타래가 있는데 그한 타래가 이 단면적이 전선을 보면은 이게 한 타래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요 면적이 물론 이제 피복이 있죠. 여기에 피복. 이렇게 피복이 있어요. 피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선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S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6에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걸 제곱미리라 읽습니다. 제곱미리. 6의 제곱미리. 그러면 6의 제곱미리터가 한 타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선은 이렇게 가느다란 전선은 한 타래가 전체 길이를 L이란다면 L이란다면 이게 300m가 돼요. 300m. 자, 이런 식으로 이 굵기가 6스퀘어짜리냐 또는 10의 제곱미리, 즉 10스퀘어짜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재료야, 바로 공사재료. 우리 콘센트, 우리 강의실이랄지 우리 집에 콘센트 배선을 하는데 굵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또는 이제 그 건물에 낙뢰가 떨어지면 건물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피뤄침을 세우죠. 그러면 그 피뤄침이 거기에 그 만약에 방전 전류가 흐른다면 거기에서 전류가 얼마 흐를까?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얼마짜리를 쓸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재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선이 있고 이제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 전선로 지지물. 우리 뭐그 철탑이랄지 또는 22,900에서 이제 공장이나 건물이랄지 이런 데 들어오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데는 이제 뭐 16m 전주를 꼽고 거기다가 완금이라는 철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거기다 이제 선을 이렇게 배선하는데 그 배선할 때에 또 선을 지지하는 뭐 애절하는 게또 있고 자 이러한 것 그래서 이러한 전체 구조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전선로 그리고 지지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탑이랄지 뭐 철줄할지 또는 콘크리트 전줄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그래요. 지지물. 그러면 애자미 내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보면 대한민국은 땅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리 원자력 발전이랄지 또는 저쪽에 영광 원자력 발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 수도권으로 보내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그때 많은 에너지를 보내려면 전압도 높고 전류도 많이 흘려야 돼요. 왜? 전압 곱하기 전류가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전압도 높고 전류도 많이 흘러.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압이 높으니까 선과 선 사이에도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지하고도 선을 높게 가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높은 철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철탑하고 전선하고는 절연을 유지해야 돼. 왜냐면 이 철탑으로 전기가 새면 안 되죠. 그것도 누전이니까. 그래서 이 전선을 철탑하고 이렇게 고정시킬 때그 애자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철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자기로 되어 있어요. 자기. 이렇게. 도자기, 자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어요. 꾸불꾸불. 편타르지 않습니다.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쭉.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이게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서 뭐 253mm짜리다.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어요. 또는 뭐 185mm짜리다. 이런 식으로 규격이. 이걸 쭉 직렬로 해서 뭐 11개를 직렬로 한다랄지, 또 뭐 23개를 직렬로 한다랄지 해서 철탑에 매달아서 그 끝에다가 이놈 위를 철탑에 매달고 요 끝에다가 이제 전선을 쭉 가설하는 것이야. 이러한 것이 뭐냐면 그 애자입니다. 그러면 뭐 애관, 이 절연관이죠. 이제 차단기, 기타 뭐 개폐기가 있습니다. 전기 회로는 전기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인데 그걸 이제 개폐기 또는 차단기로서 열고 닫아야 돼요. 전기를 끊었다 투입했다 하는데 그때 이제 차단기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차단기. 그래서 이 차단기의 종류랄지 그다음에 종류에 따르는 그 어떤 전압의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600볼트다. 이런 걸 이제 고압이라고 합니다. 고압. 그런데 이제 22900볼트다. 즉 22킬로볼트다. 이런 것은 이제 7000을 넘기 때문에 7000을 넘는 것을 특고압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그 차단기가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을 못하는 것. 즉 고압에 사용하는 차단기, 특고압에 사용하는 차단기 이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선정해야 되느냐? 우리 공장은 지금 6600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차단기가 뭐냐? 또는 22900을 사용하는 우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는 그럼 차단기 뭐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공사 재료의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 시공이랄지 공사업을 직접 하는 분들은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뭐가 약합니까? 이제 전기 응용편에서 뭐 전동기 계산이랄지, 그다음에 자동재해랄지, 이제 조명이랄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 공사 재료에서 일단은 약 2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복잡한 계산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전, 배분전반, 배전. 전기를 분배하거나 그다음에 이 분전반은 작게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하실에 전기실이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층까지 쭉 상당히 굵은 전선이 와요. 왜 전기 에너지가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굵기가 굵은 전선을 쓰고 그래서 3층에 오면은 거기에 이제 분전반이라 해서 이제 배전 분전이니까 배전반 분전반 분전반이라 해서 스위치 몇 개를 달아놓고 그 3층에서 뭐 1, 사무실, 2, 사무실, 뭐 3강의실 이런 식으로 또 분배를 해. 그러한 하나의 박스, 스위치 보드, 스위치를 설치한 그러한 함을 우리가 분전반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예를 들어서 평상시 전류가 이제 100A가 흘러요. 어떤 100이라는 숫자가 이동한다. 여러분은 지금 초심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지금 이 배우락의 동강을 볼까 말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이트를 오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전류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합시다. 그렇지만 이제 100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보내준다. 그런데 뭐가 있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10배랄지 또는 20배랄지 그러면 100에 10배면 어디야? 1000이 되는 거고 20배면 2000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전기 에너지가 또 이동할 때는 그걸 그대로 놓으면 안 돼. 열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제 과전류에 한 화재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평상시에는 100이라는 그러한 전기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은 때로는 수배, 수십 배가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도 그 제곱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자동으로 그런 것을 미리 징후가 나올 때, 사고가 났을 때 초기에 그거를 검출해서 그걸 이제 신호를 다음 단계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런 자동 차단기랄지 이거를 이제 이 트립 열어서 회로를 끊어버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러한 데 필요한 그 계전 장치가 바로 보계전기입니다. 그다음에 퓨즈. 이 퓨즈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풍기, 전동기에 설치해서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평상시에는 10A인데 이것이 1.5배 내지 2배가 됐을 때몇분 후면은 이게 녹아서 끊어져요. 그래서 열이 나서 화재가 나는 거 이런 거를 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가 퓨즈예요. 이제 필위 설비 및 접지인데 건물에 낙뢰가 떨어진다 할지 그러면 이 건물이 손상을 입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대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 이제 전압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름철에 공중에 굉장히 많은 전기가 떠다녀요.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구름을 우리가 뉘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뉘운하고 작용해서 거기에 떨어져서 큰 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피뤄침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 피뤄, 즉 벼락이 떨어진 것을 피한다 그런 뜻이야. 그것이 피뤄 설비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뾰족한 삼지창이 있죠. 뾰족한 부분. 이렇게 뾰족한 이걸 삼지창이라고 그래. 이 뾰족한 이러한 동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전선을 묶어서 쭉 대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접지를 잡아요. 대지하고 회로 구성을 해준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여기를 타고 공중으로 방출될 수 있고 공중에 있는 그 전기를 띤 구름의 전자가 이쪽으로 흡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필요 설비 및 접지고, 그다음에 배선 기구 및 배선 공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해발 555m다. 그게 뭐냐면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예요. 그게 해발 555m, 555m.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100층에다 전기를 끌어올리자. 그럼 케이블 길이만 해도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케이블로 할 거냐? 아니면은 파이프를 놓고 거기다가 전선을 입선할 거냐? 집어넣을 거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배선 공사고, 그다음에 배선 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랄지 가정집에 보면 댁에 가서 보시면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볼트를 풀고 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금속 박스. 그다음에 금속 박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금속 배관도 있고 이제 PVC 배관도 있는데 그 금속 박스하고 PVC 배관 또는 금속 박스하고 금속 그 파이프 그 사이에다 뭔가 또 부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끼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배선기구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선과 전선을 이제 이을 때, 그리고 마지막 벤츠로 잡아서 이렇게 그 처리를 할 때, 거기다 또 뭔가 이렇게 절연을 외부에 도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제 테이프도 감고 또 뭔가 절연 물체를 보완을 합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뭐냐면 배선기구다 그런 뜻이. 그다음에 절연제 및뭐 접속제. 만약에 이 전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접속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된 파이프를
놓고 양쪽에다 선을 꼬아놓고 그거를 양쪽에서 잡아틀어요. 예, 슬리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절연 피복선을 그 칼로서 피복을 벗겨내고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복이 원래 있던 만큼의 어떤 절연을 거기에 강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를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감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절연 테이프 같은 것이 뭐냐? 이제 절연제다 그런 뜻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단 비중화시험은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 이 강좌에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특히나 공사 자료는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게 공사 재료의 입문과이니까 맛보기란 말씀이에요. 전기를 처음 하시는 분이 이게 공사 재료가 제일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아 이러한 것이 이런 거구나 공사 재료구나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및 케이블, 전선 및 케이블을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이제 전선의 구배조건이 있어요. 그 어느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서 전선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전선이. 근데 몇 학년입니까? 했더니 전기공학과 모 대학 전기공학과 4학년이에요. 그 전선이 뭐냐? 그래서 아 전선은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러면 그런 예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우리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 물체를 뭐라고 하죠? 그냥 도체래. 그 도체는 뭘로 만들죠? 주로 그때 구리선으로 만든대. 맞습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것이 은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야, 금. 어떤 금? 백금이 아니라 황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 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백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잘 통하는 은인데 이 은은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인장력 같은 것이 구리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선, 즉 동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체가 뭐냐 했더니 구리래. 그래, 바로 그 구리로 만든 선이 전선이다. 그죠?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선이다. 그러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 대표인 것이 구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선의 구비 조건은 첫째, 도전율이 클것 그랬어요. 응? 이 도전율.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한 토막에 선이 있어. 아까 요 전선의 이 면적이 6의 제곱미리. 6스퀘어, 6의 제곱미리고 한 탈의 길이가 300m라 그랬어요. 그럼 요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저항의 기호를 R로 써줘요. 그다음에 여기서 도전율을 K라고 써줘. 면적이 S야. 길이가 L이야. 이것이 전기 저항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넓을수록 전기장은 작습니다. 그리고 도전율이 클수록 이 도전율 요 K가 클수록 전기장이 작아요. 그러면 왜 전기장이 도전율이 큰걸 써야 됩니까? 예. 아마 공부를 전기에 대해서 자격증 공부를 안 하셔도 나는 국어 국문과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마 학교 다닐 때뭐 기술 시간이랄지 해서 온법칙은 아실 거예요. 온법칙은. 그래서 온법칙은 전류를 구하는 식인데 전류를 I라는 기호를 쓴다면 저항을 R이라고 쓴다면 전압을 V라고 쓴다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요 저항이 작을수록 즉 도전율이 커가지고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 요 똑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요두 개를 곱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전력이에요. 전기 에너지. 그래서
똑같은 220을 가했는데 저항이 작다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같은 전압에서 많은 전력, 즉 전기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도로가 있는데 똑같은 2차선인데 한쪽 도로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대가 갈 수 있는데 한쪽 도로는 시간당 500대밖에 못 간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도로의 이제 이용률이라고 그래. 똑같은 1000대가 갈 수 있는데 한쪽은 1000대가 다니는데 한 시간당 한쪽은 500대밖에 못 가더라. 그래서 보니까 항상 2차선을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이 막고 있더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어요. 저항이 작으면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많고. 그러면 저항이 작으려면 바로 저항을 구하는 식에서 도전율이 커야 된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 도전율이 큰 것이 가장 지구상에서 큰 것이 은이고 두 번째가 구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리선을 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 기계적 강도와 인장 강도가 클 것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뚝뚝 부르지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선을 만약에 이 전주에서 이 전주까지 거리가 60m다. 근데 거기다 선을 가설했는데 서로 이렇게 서로 중량도 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니까 풍압하중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인장력이 있어요. 선과 선 사이에. 당기는 힘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거에 의해서 선이 끊어지면 되겠어요? 또는 늘어나면? 그래서 그 인장 강도가 클 것? 그런 뜻입니다.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 작다는 것은 가볍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루미늄 선을 가끔 쓰는데, 송전선 같은데, 그 이유는 그 전기 저항이 구리에 비해서는 알루미늄이 좀 큽니다. 그렇지만 가벼우니까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구성. 하여튼 수명이 길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럼 내식성. 부식이 안 돼야 돼.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수명이 짧다. 그러면 거의 좀 서운하잖아. 전선도 예를 들어서 기획 강도도 좋고 인장 강도도 좋고 도전율도 크고 좋은데 이게 잘 녹이 슬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강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이런 강산성이 있을 때 부식이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안 되겠지. 그다음에 가효성이 풍부할 것, 플렉시블할 것, 취급하기 편하다. 그런 뜻이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유연하면은 서로 대하기가 편하지, 마음이. 그런데 꼭 꼬장꼬장하면 조금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공 및 보수가 용이할 것.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니까, 전기공사를 하니까 그 시공할 때, 취급할 때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보수, 교체할 때랄지, 그 다음에 점검할 때, 이런 때 용이할 것, 편리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많으니까 이건 시험 완전 참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중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 또는 구비 조건 중에서 틀린 것, 그렇게 하고서 1번 도전율이 클 거, 2번 요거 쓰고, 3번 비중이 작을 거 쓰고, 4번 내구성이 크고 내직성이 작을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구비 조건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선과 연선이 있어요. 단선과 연선. 자, 이건 뭐냐면 전선은 결국 도체가 한 가닥이야. 도체가 한 가닥. 그래서 굵기가 0.1mm에서부터 뭐 12mm까지 종류가 40이종 많다. 그런 뜻입니다. 단선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연선은 뭐냐? 연선은 이제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연선은. 자,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전선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좀 까만 부분으로 이렇게 둘러놨고 피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만큼 두께로 뭔가 이렇게 피복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동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았고 그다음에 그 윗곽에다가서 시커먼 검정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다란 게 있어요. 기다란 거. 그러면 이 부분이 차폐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를 잡습니다. 이게 대지와 휘로 구성하는 것, 그것이 접지예요. 일단. 자, 이게 연선이단 말이에요, 연선. 이게 굵은 거한 가닥을 사용하지 않고 가느다란 것을 몇 가닥을, 일곱 가닥을 사용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연선이라 하는데, 이러한 연선은, 즉, 도체가 여러 가닥인 전선인데, 0.9스퀘어에서부터 1000스퀘어 같이 26중이 있어요. 물론, 이 위에도 더 굵은 게 있습니다. 공칭 단면적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6스퀘어다, 6제곱미터다, 이런 걸 했죠? 또는 뭐, 10의 제곱미터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공칭 단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소선의 가닥수. 요 이제 전력 구하기도 이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 공사 재료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소선. 소선이 뭐냐? 요 하나하나가 소선이야. 소선. 그럼 몇 가닥이야? 일곱 가닥이죠? 일곱 가닥. 자, 이러한 경우는 일곱 가닥인데 이러한 경우는 요게 몇 층짜리냐? 요게 1층이에요, 1층. 요거 빼고 요게 1층. 그래서 이 가닥수를, 소선의 가닥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3n. 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1이다. 그럼 요게 1층이니까 2를 넣으면은 2가 되죠? 2가. 여기 2를 넣으면은 이게 3이 되죠? 그러면 2, 3은 6이니까 하나를 더하면 얼마예요? 7이다. 이런 식으로 가닥수를 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2층이다 할 때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19가닥이다. 3층이다 하면은 저기다 넣어가지고 37가닥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바깥 지름에서 뭐요 지름이 얼마냐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면적. 자, 우리가 이걸 딱 절단하면 뭐 같이 보여요? 원 같이 보이죠? 원. 네? 원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전선이 있을 때, 요 지름을 어떻게 했어요? 지름을 D라고 했군요, D. D름을 D. 지름을 D. 근데 이게 가닥수가 쭉 있잖아요, 가닥수가. 가닥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그 지름이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면적은 이게 하나의 원이니까, 자,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지름이 D라면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2분의 D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면적 S를 한다면, 요거 파이 얼마가 R제곱이죠? 그런데 2분의 D의 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얼마? 4분의 파이의 D제곱. 그래서 제곱 미래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요걸 질문해요. 이게 4가 왜 나왔습니까? 그분은 이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야.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씩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딱 막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본사항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다 천시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 할지 학생들은 이런 걸잘 알아요. 대신 뭐를 모르냐? 아까 말했던 뭐 연선이랄지 소선이랄지 또는 무슨 뭐 전선이랄지 이런 명칭 그 용어가 상당히 부실해. 용어가.
자, 이렇게 해서 이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서 그 가닥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다 지금. 하나하나. 어때요? 자신감이 붙죠? 네. 다음에 이제 연동선과 경동선인데, 연동선이라는 선 부들부들한 것이야. 경동선 어때? 빳빳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화됐다 이런 말 하죠. 경화. 술을 많이 마셨더니만, 뭐 간이 뭐 경화됐다. 그 간이 딱딱하다. 그럼 큰일 나죠, 이건. 그죠? 그래서 연동선은 부드러운 거고 경동선은 좀 빳빳한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죠? 가볍다. 그다음에 이제 고유장이라 해서 고유장. 이것은 그 전선 재료, 예를 들어서 동선이냐 또는 알루미늄선이냐 또는 은이냐 또 금선이냐 여기에 따라서 고유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류편에서 공부하게 돼요. 뭐 휘로이론이랄지 또는 전자기학 전류편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장은 여러 가지 물체에 따라서 정해지는 저항을 고유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1m예요. 여기도 1m고, 여기가 1m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면 이걸 뭐라고 하죠? 단위 체적이라고 하지. 1 세제곱 미터. 그러면 요 면적은 얼마가 되죠? 1 제곱 미터. 그럼 요쪽 면적은 얼마예요? 뒤쪽 면적. 1 제곱 미터. 그래서 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육면체라 부릅니다. 그럼 요 사이의 저항이 바로 고유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이런 정육면체 두면 사이의 저항이 그 물질을 고유장입니다. 자, 그래서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선 이러한 고유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필요의 설비 및 접지. 이건 뭐 우리 공사 재료의 맛보기 강의니까 입문 이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입문 강제를 본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분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비전공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도전하고자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이런 계략적인 내용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 코드가 맞겠는지 이런 것을 좀 보시고, 근데 일단 제가 예를 들면 합격이 돼. 저는 강의 도중에 많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피리침은 결국은 이 피리를 하는 것이야, 피리. 이렇게 낭류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침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높다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런 높다란 건물이 하나 있다. 이런 높다란 건물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뭐 도서관이다. 중앙도서관. 그럼 여기다 뭐를? 피리침을 이렇게 설치해. 피리침을. 이게 침이야, 침. 끝을 뾰족하게 해줘요.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이놈을 선을 쭉 해가지고 대지에다가 접지를 잡아줘요. 자, 접지가 뭐냐면 대지에 땅을 파고 동판이나 동선을 깔고 거기서 선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요 대지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공중에서 뭐 구름이 있다. 거기에 전자가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를 띤 구름이 이렇게 있다. 근데 요 플러스 전기, 예를 들어서 양자가 많은 전기다. 그런 뜻이야. 양자, 양성자. 이제 전자가 많은 구름도 있고 양자가 많은 구름도 있는데, 요 아래쪽에 양자가 많은 구름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흡인력이죠. 전기는 양자, 전자는 흡인력. 양자, 양자는 반발력.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요 끝에 삐죽한 부분으로 전자가 막 모여. 왜? 플러스 마이너스 흡인력이니까. 그래서 여기 멋진 플러스 양자가 있으니까 이 전자들이 막 모여, 여기 이렇게 모여.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모이면 요 전자가 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이니까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돼요? 중화가 돼, 중성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요놈이 건물에 탁 떨어지면서 우렁쾅쾅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파손도 되고, 또요 전기가 대지로 빠져나가면서 이 어떤 전압이 나타나. 응?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뾰족하게 해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중화가 되니까 이게 낙류라는 게 없어. 알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높다란 건물이랄지 또는 높다란 철탑에다 피로침을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전기를 띤 구름, 뉘온이 여기에 떨어져서 항상, 그래서 건물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떨어지니까,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만의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침을 설치하면 여기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피류야, 피류. 그러니까 류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전기를 띤 구름, 류가 전기란 뜻이야, 전기. 그러니까 뉘운하면은 전기를 띤 구름이고, 그래서 이 뉘가, 즉 전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피뤄침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할 때는 구성 뭐뭐가 있느냐? 이 꼭대기에 있는 거, 이걸 돌침이라고 그래, 돌침. 이걸 돌침, 요 부분이 돌침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이 오죠? 이게 이제 인하도선 또는 피리도선. 그다음에 땅에다 묻죠. 이게 3요소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리 설비에서 피리침 설비에서 3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1번 돌침, 2번 인하도선, 3번 접지점거, 4번 안테나. 그럼 뭐가 답이야? 안테나가 답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돌침을 뭐를 쓰느냐? 이제 재료가 나온단 말이야. 구리랄지 알미늄을 써요. 그러면 아연, 도금한 철. 철을 쓰면 산화되니까 거기다 아연, 도금을 하죠. 그다음에 높다란 건물 있잖아요. 높다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 뭐 보령화력이랄지 삼천포화력까지 굉장히 큰 거. 그런 데는 굴뚝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금을 도금을 해, 백금. 백금을 도금한 그런 피뢰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뢰도선, 이제 피뢰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은 뭐를 쓰느냐? 이제 동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굵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피뢰도선을 동선으로 쓸 때는 몇 제곱미터 이상을 써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1번 30제곱미터, 뭐 2번 6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는 더 굵습니다. 왜 그럴까? 알루미늄의 저항이 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저항값을 얻으려면 알루미늄의 면적이 넓어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저항을 그 전선의 구비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죠? 도전율과 면적과 길이다 그랬어요. 제1강을 할 때. 자, 앞서서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전율이 크다, 저항이 작다야. 근데 도전율이 알미늄이 좀 크죠, 작죠. 동선이 크고 알미늄이 좀 작아. 그러니까 면적을 넓게야 저항이 작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굵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의 곱이 일정하면 저항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작은 알미늄은 면적을 넓게, 열림이 큰 동선은 면적을 좁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쉽게 강의해요? 저는 항상 쉽게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접지전극. 이 땅을 파고 이제 동판 같은 거 묻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접전공사의 종류랄지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각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각. 보호각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건물이라면 이거를 높게 세울수록 좋겠습니까? 낮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예, 높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요 높이가 만약에 h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가 h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45도가 되는 것이야. 그죠? 요 높이가 100m다. 그럼 여기서 100m다. 그럼 이게 45도가 되잖아요. 자, 요 각이 몇, 이게 보호각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위험 저장 창고랄지, 위험물이 있는 저장 창고. 무슨 위험물이 있으면 무슨 창고야? 뭐 기름을 담아놓은 창고랄지. 저 항만 같은 데 보면 커다란 뭐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위험물이 저장된 창고인데, 이때는 요 각이 45도.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60이다 했으니까, 이 높이가 100m라면, 요 높이를 얼마로? 한 170, 여기를 170m. 그러면 1대 루트 3이면 2가 돼서 이게 몇 도가 돼? 60도가 되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걸 건물에 비해서 높게 해주면 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각이 좁을수록 좋다. 대신 이 보호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좁아져요. 확실한 보호는 되지만 보호 범위가 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피리 방식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피리침을 놓으면 이게 돌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도체라 해서, 여러분, 큰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가보셨어요? 독립기념관? 그러면 이런 데 독립기념관을 보면은 독립기념관 여기에서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서 여기다 쭉 선을 가선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일종의 수평도체입니다. 수평도체.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경우. 큰 경우. 그러면 가공지선은 뭐냐면 이러한 건물이 있으면 여기다 철탑을 세워. 이렇게. 철탑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놓으면 이게 가공지선이야. 이 땅에다 묻는 선, 이게 지선이야. 땅하고 접촉한 선을 지선이라고, 그러한 대지에다 이렇게 연결한 선을 공중에 띄웠다. 그것이 가공지선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를테면. 그럼 이제 케이지 방식이랄지, 뭐, 이온 방사형 피륙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피륙이라는 게또 있어. 피륙이. 이거는 어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야. 그렇죠? 이제 피륙침은 건물 위부에 설치하는 거고, 피륙이라는 것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개 건물 내에 설치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상전압, 평상시 전압에 훨씬 높은 거 이런 것이 잠깐 침입했을 때 이제 절연을 보호하는 것이야. 이건. 그래서 이 피륙기는 절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르계의 전격전압에서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전격전압이랄지 방전전류 이러한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 재료에서 그몇 가지 전선이랄지 그다음에 뭐 피르기 또는 그 접지랄지 여기에 대해서 그 입문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맛배기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들어오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아, 이런 것이 재료구나 정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뭐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